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일자리 노동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정인입니다. 한번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신청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하는 오프라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접수 신청은 4월 6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4월 22일서부터 5월 29일까지 근무 시간 내에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신청서는 저희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예, 그곳에 온라인 접수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해서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 분들은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구 중에 세대주 또는 18세 이상 세대원임은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주에 대해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빠르면 7일에서 한 10일 정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통지할 계획. 지급 방법은 세대주 명의 선불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동복지행정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이임을 받은 세대원들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이고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 플러스 지역 내의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 대형마트라든가 유흥업소 그런 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카드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한정할 거고요. 이전에 못 쓰시면 지급해드린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이제 소득 기준을 잡는데요. 그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번서부터 5,000명까지 딱 세워놓고 소득해갖고 반에 있는, 딱 중간에 있는 분들 소득이 그 중위소득이라고, 중위소득 100%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들에 대해서 가구 원수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중위소득 100%를 어떻게 잡을 거냐, 연구한 끝에 제일 합리적이고 또 제일 빠르게 좀 결정할 수 있는 게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020년 2월 기준액으로 정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해서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16만 865원 정도가 보험료 월 납부액이 되고요. 직장 건강보험료 내신 분들은 16만 546원이 되겠습니다. 2인 가구 이상인데 세대원 중에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지역의료보험 납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합산한 금액이 2인 가구로 했을 때는 10만 76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이제 판정하게 되는 거죠. 한시 생계 지원자들이라든가 기초수급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돼도 그쪽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외자로 지금 분류한 상황입니다.